소스트리라고 그래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도 돼. 멀티스에서 할 때,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 때, 트리를 하나 공유할 거냐, 아니면, 공유된 포인트로부터 쓸 거냐, 아니면, 소스부터 마지막 그 목적지까지 하나의 어떤 트리로 갈 거냐, 뭐 이런 건데, 여기 보면, MFC1하고 MFC2, PFC1하고 PFC1 뭐 이렇게 있으면, 둘다 다, 셔드 트리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해요. 여기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한다는 말이 뭐예요? RP의 CPU를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SG는 하드웨어적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PFC 카드가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뭐를 뭐야? 셔드 트리를 갖다 하드웨어적으로 처리를 못했죠.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탈리스트 6500 스위치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백플레인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된 크로스바 커넥트라고, 이 크로스바라고 하는 말이 다른 데서는 X바라고도 하고, 다른 데 이걸 갖다 스위치 패브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X바.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크로스바 테크놀로지가, 스위칭 패브릭 테크놀로지가, 여러분, 하이엔드 컴퓨터 있잖아요. 메인프레임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도, 우리 지금 PC들은 뭐 써요? 버스 쓰잖아요. PCI 버스 쓰잖아요. PCI X, 뭐 PCI E 버스 이런 거 쓰잖아요. 버스는 뭐가 발생하도록 돼 있어? 콜리전이 자꾸 생겨, 충돌이. 그러니까 걔는 CPU 하나가 메모리 하나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CPU2가 메모리 1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CPU3가 메모리 1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라인을 다 따라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크로스바야. 거기가 똑같은 기술을 우리에 보면 스위치 패브릭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스위치 패브릭을 연결시킬 수 있는 뭐예요? 핀이 따로 이렇게 핀들의 모임인 커넥터가 따로 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모듈 보면 모듈 뒤쪽에 백분에 연결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이 만약에 크로스바를 지원하지 못하면 여기 버스 커넥터 부분만 암컷으로 된 핀이 있고, 크로스바를 동시에 지원한다 그러면 뒤에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크로스바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엄청나게 이제 속도가 향상이 되죠. 여기 뭐가 들어가니까 스위치 패브릭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모듈이 스위치 패브릭을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고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이게 동작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위치 패브릭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듈이 또 스위치 패브릭에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다만 뒤에 백플레인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비에서 모듈 다 빼고 뒤에 이렇게 보면 진짜 저 C쪽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대. 빨간색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빨간색은 아니지만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에 버스 커넥터 있듯이 저쪽에 크로스바 커넥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저 1A에서 슈퍼바이저 2가 됐거든요. 슈퍼바이저 2가 나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 스위치 패브릭 모듈을 인오브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체가 스위치 패브릭 모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스위치 패브릭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엔진 속 안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 패브릭은 분리된 패브릭이에요. 아, 그러니까 스위치 패브릭 모듈은 분리된 모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또두 번째로 나오면서 중요한 게 CF 스위칭이라는 게 가능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CF 스위칭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토폴로지 베이스 스위칭이라고 그러거든요. 아까 그 전에 1A에서 나왔던 게 뭐예요? MLS 스위칭이었거든요. MLS 스위칭은 어떤 거였죠? 라우트 완스 스위치 매니아. 에? 근데 CF 스위칭은 CF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PFC 모듈이 미리 패킷이 한 번도 지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라우팅 테이블, 그러니까 사실 라우팅 테이블 하게 되면 그것도 나눠지게 되면 뭐 포워딩 테이블과 어저이션지 테이블을 읽고 스위칭 테이블에 가서 맥어드레스와 포트 넘버를 읽어갖고 미리 자기 나름대로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L2하고 L3를 L2, L3, L2, L1을 전부 다 연결하고 있는 그
정보를 테이블로 미리 갖고 있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CF 테이블이라고 해. 그럼 얘는 이제 뭐야? 패킷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 바로 그냥 스위칭을 해버린다는 거야. 라우팅을 전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향상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3의 뭐예요? PFC라는 카드가 아예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패킷 하나 다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때도 미리 라우팅 테이블 읽고 스위칭 테이블 읽어가지고 바로 하드웨어 스위칭할 수 있는 테이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첫 번째 패킷 들어온 즉시 바로 뭐예요? 스위칭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인 용어는 토폴로지 베이 스위칭이라고 부르고 시스코는 그냥 CF 스위칭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오면서 MSFC2와 PFC, 팔러스 피셔카드 2가 나왔는데, 물론 이런 메모리 같은 것도 향상이 됐거든요. 이게 왜 메모리가 향상이 됐냐면, 이 메모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우팅 테이블이에요, 여러분. 근데 라우팅 테이블이 숫자가 엄청 커졌다는 거예요. 물론 스위치들은 BGP를 많이 연결하지 않지만 BGP 연결하는 경우 지금 한 10년 전에가 아니고 한 8년 전만 해도 인터넷 전 라우팅 BGP 라우팅 테이블 개수가 10만 개 정도 됐거든요. 8년 지나고 나니까 현재 60만 개야. 그러면 메모리가 작으면 거기다가 라우팅 테이블 다 적재를 못 해. 근데 그 메모리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면은 PFC 같은데 CF 테이블도 또 메모리를 많이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리소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그러니까 MSFC2와 PFC2가 이 부분의 향상이 명확하게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아까 그 멀티캐스트 스위칭할 때 그 전 것들은 쉐어드 트리, 그러니까 star.g라고 되는 쉐어드 트리를 소프트웨어로 스위칭했잖아요. 그러니까 라우터 CPU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하드웨어 스위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게 속도가 되게 빠르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부분의 향상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죠? 이 슈퍼바이저링 2에서 일어난 거죠. 응? 첫 번째가 바로 뭐야? 해브릭이 가능하게 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멀티캐스트를 하드, 그러니까 멀티캐스트를 하드웨어 스위칭하면 당연히 유니캐스트는 하드웨어 스위칭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유니캐스트를 하드웨어 스위칭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까 CEF 테이블이고, 그래서 하드웨어 스위칭이라는 게 뭐야? 패킷 하나 진행할 때 스위칭 프로세스 처리하고 라우팅 프로세스 처리하고 이런 단계를 확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제3의 어떤 하드웨어를 통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건너뛰냐? 그럼 제3의 하드웨어가 미리 라우팅 테이블 읽고 스위칭 테이블 읽어가지고 L3부터 시작해서 L1 포트 넘버까지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그냥 빼버리는 거야. 그게 하드웨어 스위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하드웨어 조리 향상이 됐다는 거야. 근데 두 번째로 그런 유니캐스트나 멀티캐스트 하드웨어 스위칭뿐만 아니라 특히 이 멀티캐스트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스타G라고 쉐어드 트리 부분이 하드웨어 스위칭하게 됐고, 세 번째가 바로 뭐예요? 이 크로스바가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플레인에 뭐예요? 크로스바 커넥터도 생겼고, 이런 모듈 있잖아요. 이런 모듈, 이게 이걸 패브릭 모듈이라고 그래. 패브릭 모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스위치를 스위치 시켜주는 놈이야. 웃기죠? 그전 놈들은 스위치가 내부가 버스로 통했어. 근데 버스가 속도가 좀 빠른 거야. 그래서 그냥 스위치라고 불렀어. 여러분, 스위치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하드웨어적으로 스위치를 스위치해야지 스위치를 버스로 통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위치를 스위치로 한 게 바로 이게 크로스바. 그래서 이 크로스바를 넣으면서 크로스바 이 패브릭을
패브릭 모듈 들어가면 속도가 256Gbps. 그 전이 아까 뭐였어요? 32GB였잖아요. 이게 얼마로 늘어난 거예요, 지금? 256